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한가. 이 물고기의 배석은 요나에게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배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신앙의 감격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또 하나의 물고기를 예비하실 수 있습니다. 환난과 파도와 커다란 물고기로부터 삼킴을 당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마땅히 배워야 할 모든 교훈을 다 배웠을 때 주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를 토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은 얼마나 감격적이었고 위대한 순간이었을까요? 이날은 요나가 물고기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날이었으며 동시에 새 사람이 되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고난을 통해 배우게 하옵소서. 주여, 위기를 통해 성숙하게 하옵소서. 주여, 역경을 통해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스승이 됨을 압니다. 광야의 시간이 버티고 견디기 너무나 힘들어 눈물과 슬픔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로 인해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장성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섭리를 깨닫고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역경의 경험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영적인 재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인하여 변화됨을 새 사람임을 고백하는 성도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 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이 네가 범사에 잘됐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고기 뱃속에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